친일 행위를 한 김성수의 호를 딴 인촌로는 전국에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인촌의 고향인 고창인데요. 서울 성북구 인촌로는 친일 잔재라는 지역 여론에 밀려 조만간 자취를 감출 예정인데 우리 지역 고창의 인촌로가 궁금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부암면의 인촌로입니다. 고창의 고향인 김성수의 호를 따온 도로명으로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로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인정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보훈처가 김성수의 서운을 취소하면서 인촌로는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제 그 앞잡이 노릇은 아니더라고. 조금 협조만 했지. 그런데 우리 고창이 인물이잖아. 친일 흔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로명을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 끝에 고창군은 지난해 말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민 절반 이상이 이 도로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도로명 변경을 검토해온 고창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군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 문제가 뭔지도 국민들이 아시고.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인촌로가 최근 주민 5,300여 명의 동의로 고려대로로 바꾸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3월 중이면 인촌로라는 도로명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성북구의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극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창 지역에서는 인촌리라는 고향 마을 이름을 따서 김성수가 호를 지은 만큼 김성수의 친일 여부와 무관하게 인촌로 지명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족 자본가에서 반민족 행위자로 평가가 바뀐 인촌 김성수의 고향 고창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과 지역 정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